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현재 제가 키보드를 조작하고 있진 않고 단지 마우스를 통해서 뭔가 방향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탱크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으면은 뭔가 폭발 비슷한 거죠. 이전과 조금 달라진 모습 보이시나요? 탱크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지금 제가 마우스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우스가 가는 쪽으로 얘가 보고 있죠? 방향. 그리고 하얀 선이 뭔가 발사가 되고 있고 그 하얀 선을 따라서 불릿 총알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알에 맞으면은 이 빨간색 에너미가 맞으면은 터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탱크 게임 마지막입니다. 풀 오토노머스, 완전 자율 주행, 무인전차죠. 그래, 무인전차를 구성하는 메커니즘,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 어딘가요? 사이트 요거죠. 라인 오브 사이트 오토노머스 시클 요 에피소드. 요 에피소드를 우리가 아마 190번 대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인 같은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우리의 머신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찾는 겁니다. 찾는데 얘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는데 눈이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레이다. 그래서 레이다가 동작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부지런히 찾으러 다니고 찾으면은 바이러스는 파괴가 되죠. 파괴되고 또 바이러스는 딴 데로 가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예전에 봤던 라인 오브 사이트. 라인 오브 사이트인데, 요 라인 오브 사이트도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근데 좀더 개정하고 수정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탱크 게임이죠. 탱크 게임인데, 요 탱크 게임과 세미 오토노머스 탱크까지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반자율 주행하는 탱크였고, 이 반자율 주행하는 탱크에 라인 오브 사이트의 기능을 합쳐서 풀 오토노머스 하게 만든 거예요. 풀 오토노머스 내용은 스스로 다니면서 적전사를 찾아서 그리고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봤던 레이더입니다. 일종의 레이더를 쏘아서 레이더에 포착이 된적 탱크를 이렇게 발사를 해서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좀 떨어지게끔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적의 전차들 빨간색이죠. 빨간색의 적 전차는 탄환을 발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 탄환 발사 기능은 꺼뒀습니다. 꺼뒀고 일단 우리가 레이더로 포착해서 발사하는 거. 지금 이 총알이 나갔는데 총알 나가는 것은 제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탱크 스스로 레이더에 포착된 적의 탱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로 방향만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따라서 얘가 포의 방향을 결정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ASR 레이더. 바로 에이사 레이더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가 무엇인지는 뭐 간단하게 에이사 레이더가 무엇인지 볼까요? 에이사 레이더.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ASR 레이더예요. 이 레이더가 뭐냐니까 레이더 지금 현재 비행기 왼쪽에 있는 것은 비행기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의 앞부분에 이렇게 장착이 돼요. 장착이 되어서 여기서 말 그대로 레이더가 나가는 거죠. 레이더가 나와서 레이더에 의해서 탐지된 어떤 일종의 전파가 나오죠. 전파에 의해서 탐지된 어떤 적의 비행기나 혹은 적의 뭐 선박 혹은 군함 등을 찾아서 파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에이서 레이더에는 전투기에 장착이 돼요. 그런데 기술이 이제 진보하면서 이 에이서 레이더가 전투기뿐만 아니라 탱크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탱크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군함이나 잠수함에도 심지어 장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F-21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KF-21.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녹화가 완료되고 2022년에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입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예요.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고 매우 훌륭한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잘 세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요 비행기 뒤에 요 조그만한 비행기들 보이죠? 이게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와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무인 비행기와 그리고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전체 편대라 그래요. 편대를 구성해서 다섯 대면 다섯 대, 여섯 대면 여섯 대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이것도 보시면은 뒤에 요게 무인기예요. 무인기가 날아가고 여러 대들을 무인기 여러 대를 지휘해서 그래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는 거죠. 이 무인기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내용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레이더를 쏘는 거예요. 레이더를 쏘아서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은 포착된 전차를 향해서 적 전차나 적의 비행기를 향해서 포를 발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레이더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볼까요? 이렇게 스위치 커스텀 투 레이더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요거 있죠. 라인 오브 사이트 마이 스타프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에 있죠. 요걸 같이 공부를 이미 했다고 상정을 합니다. 오토노머스 시커라고 돼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없는 머신이 눈을 가진 것처럼 실제 눈을 가지고 뭔가를 보듯이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상정을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 그걸 공부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안 보신 분들은. 해서 뭐 탱크나 탱크 바탑이나 좀 코드들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을 나중에 좀 참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 크게 바뀐 부분이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에이사 레이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제일 먼저 왼 클릭 클릭하자마자 탱크 바텀으로 가도록 했어요. 그죠? 탱크 탑이 아니라 탱크 바텀으로 보냈습니다. 왜냐니까 탱크 탑도 탱크 바텀으로 가잖아요. 얘도. 그죠? 그러니까 다 탱크 바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위치는 이제 있는 것은 실제 위치는 여기 탱크 탑 있죠? 여기 중앙에 에이사 레이더가 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클릭해보면은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자, 이 탱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은 위에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게 보이죠? 조그만하게. 이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가 현재 항상 그러니까 탱크 바텀. 탱크 바텀으로 가니까 결국 탱크 탑 위에 위치하죠. 그리고 포인트 투월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잡았어요. 마우스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미로 잡게 되면 아예 자율주행이 되겠죠. 완전 자율주행 볼까요? 그래서 에너미를 보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마우스를 보고 있네요. 자, 일단 마우스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방향만 잡아주면은 시키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왜안 먹히죠? 포인트 투월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에너미를 보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만 에너미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탱크탑 자체도 항상 에너미를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포인트 투워드 에너미 요렇게. 그죠? 다시 한번 구동식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마우스를 조작하고 있지 않아요. 키보드도 조작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얘 혼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에너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클론이라서 클론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리지널 원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에너미가 어디 있는지 에너미 얘잖아요. 에너미가 여기 있군요. 자, 화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하고 있죠? 쟤가 오리지널입니다. 쟤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볼까요? 에너미는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나가는 방향도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계속 에너미만 보고 있고 클론을 보고 있질 않아요. 그죠? 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탱크탑은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에너미가 아니라 마우스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이서 레이더도 역시 마우스 포인터를 향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좀 이따 수정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탱크탑으로 가서 포인트 투하던 마우스 포인트를 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마우스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빙글 돌고 제가 마우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방향을 보게끔 하면 얘는 이 방향을 보고 있죠. 빨간색 적을 향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탄환이 발사가 돼요. 탄환이 발사되는 건 자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총에 맞으면 폭발하고 있는 모습도 약간 보이죠. 자, 어쨌거나 기본적인 동작은 이렇게 했어요. 탱크 바텀이고 마우스 포인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클론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근데 적을 향하게 되면 백발백중이 되어버리니까 좀 재미가 없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게임 시작했을 때 커스텀 툴 레이더 방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레이즈 올 전부 다 지운 다음에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는 블럭을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5초간 기다렸다가 5초에 한 번씩 라인 오브 사이트를 호출하고, 그리고 또 1초 기다렸다가 이레이즈 올 시켰어요. 1초를 기다리지 않으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좀 이따 테스트를 해볼게요. 라인 오브 사이트는 이전에 우리 봤던 내용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예요? 에이사 레이더의 커스텀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레이더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레이더와 힛박스 두 개입니다. 그죠? 레이더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레이더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클론을 만들 때는 힛박스로 바뀌어서 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론을 몇 개를 만드느냐니까 요렇게 보시면은 30턴 30도 리핏 20턴 3디그리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프. 그러니까 힛박스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커스텀 힛박스로 바뀌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클론을 20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20개의 클론이 3도 각도로 만듭니다. 30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가, 그러니까 총3 곱하기 20하면 60이 되잖아요. 60도만큼 빙글 돌면서 각 3도마다 자기의 클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30도를 볼까요? 다시 30도를 돌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60도,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30도, 60도에서 다시 원위치가 돌도록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포가 얘가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 에이사 레이더가 여기 있잖아요. 탱크탑 위에 있는 애가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죠. 그죠? 거기서 3도 단위로 자기 클론을 똥똥똥똥똥똥똥 만들어서 그럼 60도로 돌게 될거 아니에요. 60도 동안 20개를 만들죠. 20개를 만든 다음에 다시 30도 원위치 돌아오도록 구성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라인 오브 사이트 할때 했던 거예요. 그리고 When I start as clone, 내가 클론이 됐을 때 20개의 클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Repeat until touching enemy에 닿을 때까지 move 50 step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적을 만났다. 그러면 broadcast shoot을 broadcast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0.1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 클론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0.1초를 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기 바랍니다. 좀 이따 테스트 해볼 거예요.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클론이 30개 만들어져서 20개죠. 20개에서 클론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향해서 쫙쫙쫙쫙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좀 전에 봤던 선입니다. 보시면은 5초 간격으로 선이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그 선에 의해서 그 선이 요 빨간 전차, 적 전차를 만나게 되면은 슛이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고, 그 브로드캐스트가 떨어지면은 포탄이 발사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론 이렇게 이제 키보드를 눌러서 눌러도 발사가 돼요. 발사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발사가 되고 있고, 그러지 않고 지금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요. 자, 껐다가 다시 날라가. 방금은 제가 조작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조작한 거고, 이것도 제가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조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방향만 잡아주더라도 지금 이 블록, 이 코드죠. 브로드캐스트 슛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포탄이 발생이 됩니다. 불리셋 들어서 보시면은 When I receive a shoot, 여기죠. When I receive a shoot 하면은 Start sound crunching 하고 다음에 Create clone of myself, 이거 불리시입니다. 지금 현재 불리시 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탱크탑으로 가서 쭉쭉 가서 에너미를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무인 전차죠. 스스로 동작하는 무인 전차 중에서 지금 포탑의 방향만 우리가 지금 조정하고 있죠. 조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스스로 동작하도록. 그죠? 지금 적을 찾고, 적을 찾은 다음에 포탄이 자동으로 발사되게끔. 적을 찾는 것은 바로 하얀 선 보이죠? 이게 레이다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타 레이다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레이다의 동작 원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지금 조금 그래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포탄을 안 쏘고 있잖아요, 얘가요. 얘들이 포탄을 쏘게끔 만들어 볼까요? 에너미 들어가서 픽 랜덤 스폰엑스 쭉쭉 하고, 그렇죠. 요 넣고 해서 에너미 부분 됐습니다. 끄다가 다시 한번 보죠. 현재 이제 적 전차들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쏘고 있어요. 맞았죠, 방금? 또 맞았고,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피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아무것도 손대고 있지 않아요? 방금도 맞았네요. 그러니까 탱크가 3개만 있어도, 적 탱크가 3개만 있어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맞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회피, 어떻게 하면은 얘가 스스로 적의 포탄을 지금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전차가 랜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좀 피하고는 있는데, 좀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의도적으로 적의 전차를 보고 피할 수 있게끔 코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게 남았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자율주행스러운 탱커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잘 동작은 하고 있죠,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적을 파괴했을 때 자동으로 쏘고 있죠, 현재. 지금까지 코딩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ur 탱크입니다. Our tank. 엔미 using 에이사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Enemies. 그죠? 그리고 and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early shoot missile to the enemies to the found enemy. 그리고 발견된 적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our tank는 tank moves random 방향이죠. 그죠? moves random direction. Without considering이라 그럴까요? Considering the existence라 할까요? Existence and movement of enemies. 그러니까 적의 존재나 적의 위치, 그죠? 그러니까 existence position 적의 어떤 존재나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랜덤하게 우리 탱크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탱크 역시는 또한 our tank cannot avoid missiles from enemies. 적들이 쏘고 있는 미사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다 막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지금 이 우리 탱크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무인이 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적의 미사일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랜덤 디렉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considering 해야죠. without이 아니라 considering 해야 되고 moves with considering existence and position of enemies. 적의 존재나 적의 포지션과 그리고 movement를 고려해서 우리 탱크의 방향과 may should determine its direction and speed. And speed.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 전차가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 전차가 스스로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적 전차들이 있는데 얘네들 빨간색 전차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전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랜덤하게.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위치가 어디 있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레이더로 통해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능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 요 두 가지 기능. 지금 여기 1번 기능은 아주 잘 수행하고 있어요.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을 찾고 적을 찾은 다음에는 적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보완되어야지 그래야지 완전하게 자율주행하는 무인전차가 가능하겠죠. 그럼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의 목으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 전차의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뭐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전차의 스피드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적의 전차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피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능. 이걸 두 가지 기능을 다 처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식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Mathematically calculate라 그럴까요? Calculate our speed and direction. Considering those of enemies. 적들의 어떤 스피드와 디렉션을 고려해서 우리의 스피드와 디렉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쏘아서 레이더에 포착된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레이더를 빙글빙글빙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빙글빙글 지금 레이더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방향 현재 방향 요만큼만 있어요. 근데 레이더를 360도로 발사를 하고
그죠? 레이더를 360도로 발사한 다음에 각 전차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그 레이더를 쏘는 방향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볼까요? ASR 레이더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턴 180도 180도 돌리고 리피선 보자 3, 5, 15, 한 100번 정도 하는 걸로 하죠. 100번 하고 그다음에 3 곱하기 360도 되려면 120번 하면 되겠군요. 120번 하고 나머지 다시 또 180도. 요렇게 하면 360도 뱅을 돌게 되겠죠? 볼까요? 자, 레이더 발사하는 겁니다. 보이죠? 360도로 레이더를 발사를 했습니다. 레이더를 발사를 하면은 발사하는 순간에 이세 탱크, 즉 탱크 하나, 둘, 세 개의 위치, X좌표, Y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알아낼 수 있잖아요. 클론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클론과 만났을 때 지금 슛, 브로드캐스트 슛만 하고 있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슛 외에 적 전차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코드를 보고 적은 우리를 향해서 오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오는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적 전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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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또한 군데 있고 또 여기 한 군데 있다 이세 군데가 있다 그러면은 이세 군데의 전차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어느 방향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그죠 그 결정된 방향으로 피하는 겁니다 적 전차가 한 대만 있을 때 피하는 것과 하나 둘세 대가 있을 때 피하는 것과 속도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적 전차가 많으면 좀 빠른 속도로 도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속도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Mathematically calculate our speed and direction considering those of enemies and considering the number and those speed and direction이라고 할까요? Direction of enemies. 그죠? 적의 숫자와 적의 방향과 적의 속도를 고려해서 우리의 어떤 움직임, 우리가 도주할, 우리가 피할 속도와 디렉션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이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기능, 이 기능을 다른 게또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전차가 한대 있을 때, 두대 있을 때, 세대 있을 때, 적 전차의 속도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속도와 그리고 피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른 방법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그렇죠? 얘가 학습하게끔 하는 겁니다. 학습하게끔. 상당히 재밌어요. 머신러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4번이죠. 수학적인 계산. 이 수학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뭔가 공식이 나오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포뮬러가 나와요. 포뮬러.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수학적 공식을 머신 스스로 만들어내게끔 파악하게끔 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트레이닝, 얘가 학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서 얘 스스로 수학적 공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피하는 게 되죠.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요 과정은 우리가 파이썬 이어지는 파이썬 과정을 마치고 바로 요두 가지를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자유, 소위 말하는 AI 탱크가 구성될 수가 있죠.